잘 캐치했습니다. 왼쪽 보냅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어마어마한 타구를 만듭니다. 몸쪽 빠른 공인데요. 오구 좌측 벗어납니다. 파울. 지금 몸쪽에 공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잡아 당겼습니다. 파울볼. 또 뛰어난 기량에 예. 지금도 같은 파울을 만들더라도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원 앤 원 스윙. 지금은 스윙 이후에 조금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무용수 네. 동작이 나왔어요. 예. 발레리나의 턴 동작이 지금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높은 파물선 좌익수 쫓아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낮은 코스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낮은 코스. 자, 예, 또 실력도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럼요. 바깥쪽 헛스윙. 자, 그리고 지금 바깥쪽 체인지업인데요. 예, 거의 뭐 트리플 악셀을 네. 춤을 추네요. 자, 이 장면을 보더라도 박성민 선수가 5번 타자 박성민 오늘 희생 플라이로 타점 기록했습니다. 파울. 전체적인 흐름은 삼성은 거의 3로 독주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두산이 워낙 삼성에 강하니까 12승 예. 3패로 삼성은 지금 두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삼성이 배트가 밀렸습니다. 박성민 선수도 놀랬을걸요? 네. 왼쪽! 포진을 할 때는 작전 수행 능력이나 예. 뭐 보내기 번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꽤가 많은 헛스윙. 4번 타자 박성민 오늘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 공 하지만 타이밍 포착이 비교적 좋았거든요. 스윙. 네. 다시 몸쪽 살짝 받아야죠. 좋은 선택. 파울입니다. 이런 게 요즘 그 타격감이 좋다는 그 증거거든요. 예. 비슷한 공. 그렇고.